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14일 월요일 캡틴 정진의 내일 급등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출발 굉장히 좋았죠. 전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도 상승 마감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출발은 좋았습니다. 보합권 출발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장 초반에도 상승세가 다소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그려나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둘 다 마찬가지로 출발은 똑같이 좋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코스닥 지수는 추가 상승 폭을 넓혔지만 장 막판에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결국에는 730포인트 이탈하면서 0.2%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도 0.3% 조금 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지금 상승 탄력이나 가파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상승세는 좀 지속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 24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날 한국은행 금리 인상 발표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2500선까지는 저항대가 단기적으로 전 고점이기 때문에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9월 달에 하락했던 지수는 좀 다 만회했고요. 코스피는 만회했고 코스닥은 만회 중이고요. 8월 달까지 고점까지는 좀 더 550포인트 여유가 있지만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서려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달러가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다가 오후 들어서 좀 다시 반등하면서 0.4% 1324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달러 강세에 장 막판에 수급이 쏟아지면서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결국은 양대지수 소폭 하락 마감했다. 잠시 쉬어가는 모습 보였다. 섹터별로 보시면 거진 대부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네옴시티 관련주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었고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내일 급등주 종목 중에 오늘 급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성신양회입니다. 성신양회 같은 경우에 전날 내일 급등할 종목으로 지금 패턴 이어가면서 내일 급등 여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신양회 같은 경우 오늘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네옴시티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아무래도 빈살만 왕세자 방한 일정이 있습니다. 보시면 17일 날 왕이 계승자 왕자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 방한을 해서 5대 경쟁인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여기서 현대차 LG 등 지난 3년 전에 영빈관 승지원에서 삼성에 여기에서 만난 적이 있고요. 거기서 5명 회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좀 얘기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옴시티 관련주 토구에서 원팀을 구성해서 갔잖아요. 지난달에 출장을 갔었는데 거기도 성신양회가 포함됐다는 소식에 이렇게 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번 주에 월화 중에 네옴시티 관련주들 단기 수급이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방안을 하면 충분히 그동안의 상승분을 반납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뭐 이번 회담에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희망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들 이번 주까지 오늘 내일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이 서려 있지만 거의 막판부터는 좀 많이 수급들이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 화중에 급등 충분히 나오고 두 자릿수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다라고 단기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무리 했습니다. 성신양의 하루 만에 10%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전날 말씀드렸던 베셀 역시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는 자동차 교통 시스템이 아니라 하늘로서 나타날 수 있는 교통 시스템 전반적으로 정책 및 법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게끔 한다 뭐 이런 정부 지원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와 된 관련주들 특히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미국의 보잉 회사 미국의 최대 방산 업체 이기도 하면서 비행기 만든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드론과 관련 혹은 하늘과 관련 날란다 해서 삼성 회장하고 이렇게 면담을 했기 때문에 관련주들 반등이 왔었고요. 이어지면서 제가 요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초급등했었고 어제는 이어졌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12% 급등하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무려 23%나 수익으로 급등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만약에 베셀을 매매하셨다 하루 만에 10% 3일 만에 23% 수익을 올릴 수 있으셨을 텐데요.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목이죠. 성우 하이텍 제가 그 전날 말씀드렸습니다.
11월 8일 날 말씀드렸는데 내일 급등할 수 있는 급등 관심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이 전날까지만 해도 공매도, 코스닥 기준 공매도 가장 1위 기업이었습니다. 공매도 1위. 즉, 지금 달러 강세 있고 오히려 공매도 물량들이 당연히 배가파야 되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2차전지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세 쇼커버링에 대한 쇼커버링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날 한 8%까지 급등했었거든요. 그리고 상승세는 계속 이어졌고요. 오늘 5% 갭 상승하면서 무려 20%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23%나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너무 제가 눈여겨보고 있고 내일 급등주 이때 좀 아쉬웠지만 하루 이틀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정회원방 유료 회원님들에게 이날 추천드렸거든요. 전날 추천드렸어요. 시장 CPI 지수 발표 나왔죠. 아, 이게 2차전지 다시 불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날 금요일날 어저께 하루 전날이죠. 전 거래일 이날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카톡방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11월 11일 금요일날 아침부터 추천드렸어요. 장 초반에 추가적으로. 하지만 시초가 자체가 5,760원이었고요. 매수하신 분들 일단 매수해라 했는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강 후역이긴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 분명히 초급등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부터 바로 수익 출발을 했고요. 이렇게 미리 매도 사인을 6,420원 이렇게 매도 사인을 먼저 보냈습니다. 장 초반부터 보내드렸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130만 원 수익 보신 분도 계시고요. 13%, 12%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올려주셨거든요. 13%, 63%, 12%, 10%. 2% 많은 분들이 이렇게 12% 혹은 많게는 15%까지 수익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정회원님들 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15% 수익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님들도 매일 급등 종목 말씀드리는 관심 종목들 있죠. 제가 매일 세 종목씩 관심 종목 공개해 드리는데 그 중에 타이밍 보고서 아, 이 타이밍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초기 올 때는 우리 정회원님도 유료방이던 혹은 무료 체험방에는 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유료방이랑 무료방이랑 종목은 같게 내진 않는데요. 어쨌든 더 유료방에서 더 크게 수익을 지금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왔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15% 가까이 수익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렇게 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비록 우리 회원님이 아니더라도 구독자 여러분 혹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날 방송 이후에 매매하셨다 하시면 두 자리 수익은 충분히 오늘 얻으셨을 겁니다.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매수 가격까지 추천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타점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보시면 010-2575-4421 문자로 체험이라고 보내주세요. 네, 그 다음으로 바로 마니커입니다.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월 4일, 요날 급등했을 때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8%좀 넘게 상승을 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류독감이라고 해서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할수 있죠. 지금 그때 충청도에서 좀 많이 번지면서 강원도 일대까지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확산세가 좀 이어진다. 그래서 요거란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세 충분히 내일 두 자릿수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방송 이후 거의 뭐 횡보했습니다. 가격을 좀 지키고 있었고요. 5일선은 계속적으로 타고 올라왔고 제가 그나마 좀 좋아 할수 있는 깃발 패턴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거의 8% 장대 양봉의 상단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추가적으로 6% 넘게 좀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11% 수익을 달성 중에 있는데 방송 이후에 한 번도 이 가격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오늘까지 11% 상승했습니다. 아직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조류독감 확산 외국 철새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확산세가 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북에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4배가량 확산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 영국도 지금 초비상사태까지 선언하면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조류독감이 확산이 심상치 않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철새 또 이동 기간이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이와 된 관련주로서 마니커 말씀드렸는데 거의 일주일 만에 11% 수익 달성하면서 이 방송을 보시고 매매하시기 참 편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4일 동안 그 가격이 유지됐었기 때문에 매매 어렵지 않으셨을 텐데요.
매매에서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대성창투가 있죠.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일 급등주 방송으로 인한 말씀드리고 다음날 10% 갭상승에서 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죠. 야놀자 관련주로서 야놀자 딱 상장설이 있고 여기에 지분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야놀자 수혜주다 관련주다 부각이 됐었고요. 아무래도 야놀자가 일본에서 비자 면제, 여행 재개,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서 그러한 여행 숙박 업계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날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오늘 이틀 연속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거든요. 오늘 15% 올랐고 어저께 19%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무려 18%나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충분히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였지만 충분히 수익은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은 얻으셨을 텐데요. 이 방송을 보시고 대성 창투를 매매하신 분 계시더라면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저께도 제가 말씀 리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EN플러스입니다. EN플러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래핀과 관련해서도 소방 사업 부분에 있어서 여러 현장용 소방 차량에 그래핀 관련 기술을 신소재 분야를 선정이 되면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그래핀 관련주로서 좀 많이 주요 소재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 정부의 국가 사업에도 좀 이렇게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상승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날 내일 급등주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2주 만에 20% 가까이 넘게 급등했다 말씀드렸고 30% 급등했다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조정 이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추가적으로 19% 가까이 또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한 달 반 만에 무려 71%나 놀라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EN플러스 매매하신 분 계시더라면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급등주 관심 종목들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에게 내일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종목으로 매매하실 때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시라고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고 이 종목 내일 얼마에 사세요라고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얼마에 사고 싶다 추천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시는 010-2575-441 여기다가 문자를 체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체험방에 초대해드려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15일 화요일날 급등할 종목 세 종목 준비하고 왔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1월 15일 급등할 종목 관심 종목 구경 GNM입니다. 구경 GNM 최근 들어서 11월 들어서 상한가 갔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어제까지 거래량 폭발하면서 주의 종목으로 했는데 오늘부터 풀리면서 다시 급등세 나타냈거든요. 거기에 따라 16% 오늘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차익 매물로 맞고 거의 다시 1900원까지 좀 내려왔는데 충분히 내일 윗골을 잡아먹을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구경 GNM 같은 경우에는 바로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아무래도 네옴시티 중에는 세 개의 프로젝트가 있죠. 더 라인, 서울 땅에 무려 44배를 가늘고 길게 높게 도시를 만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 세 개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간 700조 원 규모의 더 라인 엄청나죠? 보시면 이렇게 좀 높고 길게 쭉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폭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쭉 만드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거울입니다. 유리입니다. 태양광 패널이에요. 3면이. 네, 그렇기 때문에 자생도시, 즉 에너지를 자생 발생하고 자생 수요하고 이렇게 소비하고 이런 식으로 자생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게 친환경 도시다라는 게 지금 계획이고요. 그래도 구경 GN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리 제조업체입니다. 특수적인 유리 제조업체인데 아무래도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돼서 이렇게 급등세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세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 거의 끝물이긴 하지만 내일까지 아무래도 좀 기대가 섞여 있지 않을까 해서 내일 윗꼬리 두 자리 상승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에 내일 급등주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두 번째 내일 급등주 관심 종목은 바로 3기입니다. 3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예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회사로 보시면 되는데요. 합금을 주로 제품으로 하면서 자동차 엔진, 변속기 이렇게 알루미늄 부품이 들어가는 것을 주로 생산 판매하고 있다. 전기차 혹은 수소차 관련주로서도 부각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지난해 애플카 관련주로서도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애플카 관련주 LG 부품업체 이게 만약에 좀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오늘도 11%나 급등을 했는데요.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여기에 매물대가 있지만 여기까지 두 자릿수는 충분히 올라오지 않을까. 윗꼬리 달지연정 두 자릿수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또 관련 재료들이 보시면 자회사에서 물적 상기 EV라는 회사를 작년에 물적 분할을 했거든요. 올해 6월 달에 예비 심사를 한국 거래소에 신청했는데 10월 달에 28일 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장 IPO가 3기 EV가 가능할 것인데 거기에 지금 최대 주주로 있는 3기가 상장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 아무래도 고진공 다이캐스팅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용 털이 모듈 고품질 알루미늄 부품 생산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털을 팽창하는 것을 좀 억제하는 이런 엔드 플레이트 제품 국내에서 지금 점유율 1위입니다. 그렇게 기술력도 있고 제품 생산성도 있고요. 미국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 확장세의 수혜 업체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종목 내일 충분히 두 자릿수 상승 가능할 것 같다. 예, 급등주로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국일제지입니다.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전에 핫했었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급등세가 나왔던 10월 말부터 좀 급등세가 나왔었죠. 그 급등세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한국섬유개발원하고 휴비스 국일제지가 협업해서 슈퍼 섬유, 아라미드 섬유 전기 절연지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라미드 섬유는 내연성이 뛰어난 전기차 수소차에 항공기 인테리어 및 방산, 의류까지 다 이렇게 좀 제품이 사용될 수 있는 건데요. 전기차 폭발에도 충분히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절연지로 주로 쓰인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얘가 요걸로 관련해서 상한가하고 급등세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구일제지 하면 유명한 게 바로 그래핀 관련주죠. 예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요. 그래핀. 자회사 구글 그래핀이 구글하고 공급 계약 체결했다. 뭐 그래핀 납품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가 10배 이상 구글 제지가 폭등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그래핀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고요. 그래핀 관련주들이 그 이후에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도 다시 전기차 생산이나 혹은 그와 관련된 지금 다양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핀 관련주가 최근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래핀이 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걸로 해서 얇은 두께의 막을 이런 물질을 인데 불구하고 철강의 200배 강도를 갖고 있고요. 구리보다 100배나 전기가 통하는 아주 굉장히 꿈의 신소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투명한 재질인데도 열도 전가되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강도도 굉장히 세고요. 방탄으로도 설정을 할수 있고요. 전기를 통하게 할수 있고요. 열도 통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거의 투명 제품. 아까 이게 더 라인 이렇게 좀 투명한 거 보여드렸죠. 거기에도 충분히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꿈의 신소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크리스탈 신소재가 이렇게 좀 그래핀 관련 모아 개발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래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데 내일 충분히 대장주인 국일 제지 그래핀 관련주로서 두 자릿수 수익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일 급등주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월 15일 급등할 종목 세 종목 모두 공유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으며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